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 해남 끝이에요. 어디 끝이요? 해남 남도 제일 끝. 한반도 최남단 땅 끝. 영상 사진 한번 찍어. 저 멀리 가서 저 발이 있는. 아 여기. 여기가 괜찮아? 여기도 괜찮아. 이렇게. 여기는 해남 땅 끝이에요. 이렇게 뒷그리면서. 그러니까 파래요. 밑에 파래. 이제는 응? 밑에 못 내려가나 보네. 응, 못 내려가지. 다 막혀 있네. 응. 왜 못 내려가? 옛날에는 내려갔지. 이 돌이 뭐예요? 여기 이 돌 보고 여기 앉아서 지금 앞에. 여기 계단 있는데? 근데 문을 여기서 하나 보다 230m 올라가면 어 가봐 한번. 아 좋다. 지금 자려놨네. 옛날하고 완전히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몇 년? 30년이 바뀌었는데. 야, 여기 완전 보존되어 나네. 응? 땅끝 모노레일. 되게 달아. 어, 맛있어 보이네. 한번 손님 먹어봐. 왜 껍질 먹으면 어떡해? 고구마가 몸에 달아. 달아? 엄청나네. 겁나게 달아라. 딱 두려고 먹어야지. 먹어봐. 고구마 먹어봐. 맛있겠다. 몸에 맛있냐? 고구마. 딱딱 4시에 출발. 여기 길 있잖아, 이쪽 오늘. 여기? 응. 여기? 응. 진짜요? 아니야. 왜? 엄마, 그걸 믿어. 이 길로 내려오냐? 여기가 전망대인가? 안개 껴서 안 보인다. 저게 섬이잖아. 아. 여기서 따로 매표를 해야 되나 봐. 아, 그냥 간대? 아, 걸어 올라온 사람은 내. 걸어온 사람만 내고 표 보여주면 공짜네. 그냥 가. 아, 3천원 또 결제하는 줄 알고. 엄마 또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오는 줄 알고. 좋아하는 돌타. 아, 많이 사는 거. 9층까지 나오는데? 9층? 네. 날이 별로 안 좋은 거지? 안 보이지? 저기 섬이 다 보여. 아, 섬이 하나도 안 보여. 이 영상으로도 안 보이는데 실제로도 안 보여. 이 앞에 섬이 어디냐? 거기 있고. 네. 이제 땅끝 탑으로. 우리가 지금 이게 시야가 좀 다른데. 계단 많다. 이거 내려가는 거 그나마 계단 괜찮아. 올라오는 거 힘들지 여기. 엄마 이 호피 옷이 어울리지 않니? 어디 저 그 산적 마누라 같죠? 응? 산적? 산적? 응 산적 마누라 딱 깃발인데 내가 조끼를 아빠가 어울리네요. 아빠가 약간 산적 비슷한 상이니까. 산적인 게 산적 마누라 맞잖아. 응. 응. 내가 호주머니 넣고 찍어봐. 네, 찍었어요. 응. 와 이거 좋다. 내려가는 길. 이거 암벽 봐봐. 나무도. 여름 되면 완전 그냥 이파리 있을 때 가자. 멋있겠는데? 앞에 잘 봐. 앞에 잘 봐야 돼. 이거 아주 위험한 길이야. 위험해. 아빠 주원이 손 빼고요. 손 빼고. 아, 이놈. 와, 드디어 땅끝 탑 도착했어요.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. 네. 어, 다리 부들부들. 뭐 다리가 부들거려요.
여기가 그 유명한 땅끝탑인가? 와, 멋있다. 와, 요리. 요리, 요리. 오우, 살벌하네. 와, 진짜 살벌하네. 아, 아빠 오면 안 돼요. 아빠 몸무게 많이 나가서 깨진다고요. 와, 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은데? 네? 이빨 땄나요? 저 어디, 진도가 어디예요? 제주도는 어디 있어요? 제주도에 있어요? 저 햇빛 밑에 있어요? 태양 밑에? 확실해요? 오, 아빠 머리 휘날리는 거 멋있는데요? 아, 멋있다. 서해와 남해의 경계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이래. 여기가 남해하고 서해 경계야. 딱 경계지. 그러니까 진도가 서해라는 거야. 엄마. 그래도 다 남쪽이라고, 남쪽이라고 그래. 땅끝 구경 잘했네. 이제 주차장 쪽으로 귀하자고. 20분 걸어가야 돼?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가는 길 여기네. 500m. 금방이네. 여기 지하길인데 신발 벗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발 시려서 안 돼. 너 한번 벗어봐. 좀 바꿔 갈 수 있어. 응, 벗어. 내가 찍어줄게. 아, 싫어요. 왜? 양말 벨려요. 양말도 벗어야지. 안 돼, 발 시려서. 발 시려서 안 돼요. 겨울이야, 아저씨. 어, 도착. 도착했어. 아, 얼마나 걸렸지? 아, 한 거의 진짜 뭐 암 속은 한 시간 걸린 것 같기도 하고. 저 유람선 봐라. 해남 땅끝 인사해요. 해남 땅끝 오늘 여기서 같이 하겠습니다. 해남 땅끝 문어의 일 앞에 대합실인데요. 여기서 끝!